평소에 뮤지컬이나 영화 같은 걸 잘 안 봤는데 오늘 와서 저거 뮤지컬에 보니까 다음에도 한번 재밌는 게 있으면은 보러 오고 싶고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보니까 그냥 보는 것보다 더 이해가 돼가지고 재밌었고 다음에도 또 오고 싶어요. 오늘 가족들과 친구들과 같이 공연을 보러 와서 좋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뮤지컬을 한번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만약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다시 오고 싶어요. 오늘 공연 보니까 좋았고 더 자주 오면은 잘 이해될 것 같아요. 발레 공연이 재밌었어요. 처음에 발레하는 사람들 보니까 되게 힘들 것 같았는데 그 힘든 공연 잘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수성아트피아 볼륨 창작 놀이터 춤쌤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의 안무가 우혜영 교수님을 모시고 발레 작품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에서 발레 전공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 대구시티 발레단의 예술감독으로 있는 이번 작품을 안무 연출한 우혜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이번 작품 이야기는요. 춤쌤과 함께 두 친구들을 모시고 토크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자, 각자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총리중학교 1학년 김주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친구도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일초등학교 5학년 김다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공연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을 보셨잖아요. 소감이 어땠나요? 저는 이번에 다른 발레 공연들과는 다르게 좀 더 새로운 느낌이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또 나오는 백조의 역동적인 모습도 감명 깊었습니다. 아, 역동적인 모습에 감동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다현 학생은 어땠나요? 저는 다른 발레 공연에서 보지 못했던 마스크라는 소품이 나와서 저게 무슨 의미일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네, 궁금한 점들이 있었군요. 그럼 잠시 후에 이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럼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을 안무하신 우혜영 교수님께서 직접 작품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 공연은 1,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원래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은 빈사의 백조로 시작으로 이제 모던 발레, 모던 창작 발레가 이어지는데요. 또 뭐 빈사의 백조 클래식 작품이 나오긴 하지만 아주 뭐 최고의 그 발레 역사상 최고의 유명한 솔로 작품인데 그래도 너무 짧고 간단해서 그 앞에 1부에 클래식 발레 잠자는 숲의 미녀를 하나 넣었어요. 그 발레 공연을 기대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클래식 발레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1부로 넣고 2부에서부터 빈사의 백조로 시작이 됩니다.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은 웃는 얼굴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웃는 얼굴로 대화하고 힘들어도 그렇지만 너무 정말 사회적으로 그 압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고 뭐 외부 자극에 의해서 위에 상사 특히 상사나 뭐 집안에서 뭐 만약에 시어머니라든지 이런 예 스트레스를 그런 인간관계에서 그 특히 상하 관계가 많이 되겠죠. 자극을 받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걸 표현을 못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할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람들 안에 항상 얼굴은 웃고 있지만 그 안에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스트레스가 조금 조금씩 커지면서 표현은 못하다가 좀 극단적인 시도도 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아주 위험한 현대 그런 신종 그런 현대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경험이 뭐 아주 작게라도 모두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 정말 이 현대사회에 서로 소통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상대방에게 내보이는 것도 좀 소극적인 이런 시대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이 작품을 사랑으로 그것을 풀어볼 수 있을 거다. 뭐 부모 자식과의 사랑 또 뭐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랑 또 동료들 간의 사랑 이런 인간애적인 사랑들이 현대 마음의 병을
해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믿고 그렇게 작품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또 발레 작품, 모던 작품이다 보니까 현대무용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접근을 하는데 저희 기존 발레 관객분들은 좀 그래도 뭔가 상징을 하더라도 조금 같이 공감할 수 있기가 쉽게 작품을 안무를 하려 하다 보니까 빈사의 백조를 중간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빈사의 백조는 사람이 쏜 총에 맞고 굉장히 처절하게 아름답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사람들의 말, 또 사람들의 행동, 또 그런 사람들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것을 그 상처로 받고 그런 총알을 맞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단테의 신곡이 원래 사후 세계를 이렇게 천국, 아, 지옥, 연옥, 천국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베아트리체가 지옥에서부터 이끌어서 천국에 이르게 해서 다시 이제 현대 사회로 내보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문학 작품을 뒷부분에 적용을 해서 사후 세계를 경험하는 단테처럼 또 그 사랑하는 여인인 가족이었던 그 아내가 베아트리체처럼 죽음에서 구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필로그에는 그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결국 돌아가는 세상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본인이 약간 더 마음을 열고 용기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그런 것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에필로그에 담았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위로하고 다시 나를 사랑해 주는 마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힘을 키워서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발레에서 전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연을 본 우리 친구들은 어떤 궁금한 점이 있었는지 한번 안무가님을 모셨으니까요. 특별히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공연에서 나오는 그 노래나 아니면은 안무 같은 것들은 전부 직접 짜신 건가요? 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곡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작업이고 또 막상 작곡을 해보면 또 작곡자와 안무가의 의견이 이제 서로 저는 이런 걸 생각했는데 작곡자는 또 저런 걸 생각해서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여러 가지 기존에 나와 있는 음악들을 한 1000곡 이상 듣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곡을 다 쓸 수 없으니까 또 이렇게 약간 편집을 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 15곡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작품의 분위기에 맞고 그 장면의 분위기에 맞는 것을 발췌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창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기존 클래식에 정해져 있는 그런 동작도 살짝 있지만 거의 다 변형되고 새로운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있죠. 오, 1000곡이나 들으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공연 보면서 거의 같은 느낌 분위기로 너무 잘 느껴졌거든요. 그 음악적인 선곡도 재구성하는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저는 공연 중에 계속 나오는 마스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작품에서 좀 드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보면은 앞으로 마스크를 끼기도 하고 이렇게 뒤통수에 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모양을 이렇게 만들면 어떨 때는 굉장히 인간 같았다가 어떨 때는 그로테스크한 어떤 다른 존재 같기도 했다가 또 얼굴은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몸도 이렇게 힘들지만 이걸 딱 착용을 함으로써 웃고 있는 얼굴이 되면서 분위기 확 전환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장면에서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이제 직장 동료랑 상사에게 약간 시달림을 당하다가 휙 돌아서서 뒤로 등을 대고 이렇게 팔을 쭉 펼친 작업을 했을 때 뒤에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세웠을 때 좀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사람 아닌 변형된 그러니까 제 안에 나 아닌 다른 변형된 막 억압된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저희는 몸짓과 이런 몸짓으로 이렇게 표정과 몸짓과 발짓으로 말을 하는
관객에게 전달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마스크 하나로도 사람이긴 한데 정상적이지 않은 기괴한 그런 것들 한 번씩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로 좀 표현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셨군요. 마스크의 방향만으로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놀라운 것 같아요. 자, 다른 질문도 없을까요? 아까 전에 마스크 얘기도 하셨는데 마스크가 보면은 거의 다 관객 쪽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 혹시 관객 쪽으로 향하게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마스크라는 자체가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몸의 방향을 마스크에 맞춘 거죠. 마스크는 거의 정면을 향하고 저희가 옆으로 향하기도 하고 뒤로 향하기도 하면서 마스크는 항상 앞으로 있어요. 마스크 자체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 마스크를 뒤로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도는 거죠. 저희 몸으로, 무용수들의 몸으로 방향을 맞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변형된 모습을 잘 감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스크가 계속 정면으로 있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중심으로 몸을 좌우로 앞뒤로 높낮이를 이용해서 움직였다고 했는데 무용수들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또 어떤 질문 있을까요? 저는 이 공연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궁금해요. 어느 정도 준비하셨나요? 원래 이게 초연이 아니고 재연인데요. 초연이었을 경우에는 구상을 1년 전에 시작을 해요. 뭐 내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단테 신곡도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단테 신곡 책 알죠, 여러분? 그거 원래가 이렇게 한 권씩 이렇게 두꺼운 거 그거를 다 읽었어요. 근데 물론 뭐 다 읽었다 해서 그 내용이 주가 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다 읽고 그 중에 몇 가지 발췌하고 또 그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곡 음악도 뭐 굉장히 많이 듣고 그 구상도 많이 하고 해서 구상하는 시간부터까지 하면 1년이 넘게 걸려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는 재연이라서 기본적으로 있는 작품을 조금 다시 이제 재구성하고 약간 그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공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있는 작품을 새로 그 연습하고 이제 순서 익히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한 세 달 정도 걸렸습니다. 캐스팅하고 준비하고 물론 뭐 이 극장 준비 뭐 이런 것까지 하면 또 1년 전이겠지만 이 작품만 들어가는 것은 캐스팅부터 시작해서 한 3개월 전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인 연습은 한 두 달 반, 두 달 전부터 들어가서 예, 빡빡하게 진행을 해서 오늘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 제가 현장 그 연습 장면을 잠깐 봤는데요. 세 달 전부터 연습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무용수들이 아마 걱정하면서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했다라는 느낌도 좀 들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움직임을 하시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더운 날씨부터 시작을 하셨을 건데 무용수들이 정말 대단하고 그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가을 지금은 시원하지만 그때부터 연습을 했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공연 하시는 분들한테 새삼스럽게 굉장히 고맙다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질문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세 달이나 한 1년 정도 이렇게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이렇게 무대를 마치고 나면은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공연이 사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뭐랄까요? 그 만족감, 성취감이랑 이런 것들이 뭐 정말 너무나 넘치는데 공연이 조금 뭐 실수가 있었다든지 좀 생각보다 평가가 안 좋다 이러면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죠. 그만큼 준비했는데 근데 다행히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은 이제 보시는 분마다 좀 좋은 그런 평가를 하셨고 좋은 그런 감정을 받아 가셨고 해서 이번 재공연 때는 그런 걱정은 이제 일단 스트레스는 덜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공연이 이제 잘 끝났다 그러면 시원하겠죠. 시원할 것 같아요. 시원하고 또 이 힘을 받아서 다음 공연을 더 힘내서 더 좋은 공연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이번 공연이 또 잘 이루어지면 또 레파토리로 이번 이 재공연이었듯이 또 다음에 좋은 게 한 번 더 이렇게 원래 공연이라는 것은 객석이 그렇게 관객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온라인으로 뭐 TV에서 방송하는 것처럼 관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본 사람이 의외로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좀 더 또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공연을 올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또 생기겠죠. 아마 많은 고민을 하는 안무자님을 응원하는 거는 아마 객석에 있는 관객이 되겠죠. 관객들이 응원과 지지하고 사랑해주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공연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실수하는 경우 있죠.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뭐 기술적으로나 또 이런 바닥이 사실 이렇게 매끈해 보이지만 여기 보시듯이 약간 울퉁불퉁한 데가 있어요. 저희 또 토슈즈 신기도 하고 또 항상 발레는 토슈즈를 안 신어도 뒤꿈치를 드는 동작이 많아서 저렇게 되는 경우에 발목이 휘청거릴 수 있는데 당연히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 해도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정말 관객의 그런 박수와 그런 응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박수 소리에 힘을 내서 또 다음 공연을 준비하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토슈즈를 신고 하다가 넘어졌다. 예를 들어 최악의 실수죠. 하지만 그 무용수가 정말 벌떡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무리까지 내려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이 우리 관객분들 또 보시는 옆에 관계자분들 다 이해하고 더욱더 응원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무대에 임하고 있어요. 작품 속에 있었던 내용이랑 좀 비슷한데요. 사람들의 말과 비난으로 상처받았던 빈사의 백조를 생각이 나는데요. 아마 관객분들도 무용수들의 어떤 작은 실수라도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준다면 훨씬 더 힘이 나서 무용수들이 자기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달라진 점들이 있었는데 이 공연 준비하면서 뭐 달라진 점이나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질문해도 될까요? 두 말할 것도 없이 마스크입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간단한 시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동작을 설명을 해도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게 그 정말 이렇게 턱 이렇게 숨을 팍 막 이렇게 숨 막는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 무용수들에게 마스크를 굉장히 강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우리 무용수들이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뭐 또 연습실에서 연습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이 또 이렇게 우리 무용수들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무용실을 쓰기 때문에 항상 몸 풀 때 쓰는 바가 있거든요. 그것도 항상 항균 티슈로 항상 닦고 시작하고 손도 소독하고 시작하고 마스크 항상 착용하고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피부에 문제가 생긴 사람도 많고 물론 이 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일단 그게 가장 힘들었고요. 이제 공연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다 같이 어느 정도 순서가 나가면 파트별로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다 같이 모여서 합을 맞춰야 되는데 무용실이 한 60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 한 몇십 명이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계속 따로따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합을 한 몇 번밖에 못 맞춰봤어요. 그런 상태로 무대에 올라오니까 또 무대는 또 이 크기도 달라지고 사이드도 달라지고 조명도 들어오고 이 무대 세트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이 합을 못 맞추고 온 거가 좀 많이 어제 리허설을 이제 해봤는데 힘들었었어요. 정신이 정말 없고 막 찾아다니기 바쁘고 의외로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연을 하잖아요. 보통은 이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던데 그렇게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의외로 사람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발레리나들이 아무래도 체형이 기본 보통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마르고 또 저희가 사실 공연 날 조금 예민한 사람들 하루 종일 먹질 않아요. 아예 예민한 분들은 안 그런 분들은 남자분도 그거는 이제 뭐 그 이렇게 뭐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마스크 당장 살이 찌고 이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심지어 뭐 초콜릿조차도 안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연습을 해오고 이게 몸에 이거 있다 보면 이게 계속 그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작품에서 원하는 동작들의 그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근육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체력이 안 된다면 무대에 올릴 수가 없겠죠. 지금 우리 같은 공연은 앞에 클래식이 잠깐 나오고 뒤에 모던 발레가 나오는데 클래식 같은 공연 같은 경우에 여러분 혹시 그 32바퀴 펫대 아세요? 32바퀴 막 펫대 막 도는 거. 그게 작품에 막 하이라이트 끝나고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연습실에서 발레리나들이 그걸 돌고 나서 32바퀴를 돌고 한 번 더 돌아요. 연습실에서. 왜냐하면 무대에 오면 에너지가 더 많이 소진이 되거든요. 무대도 넓고 공간도 크고 또 관객이 있으니까 더 긴장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뭐 1시간짜리든 2시간짜리든 기본적으로 그것을 뭐 아무리 마른 몸이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을 미리 다 준비를 해둔 상태로 무대에 올라오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힘이 넘치는 친구도 많고 아직 더 뭐 해도 되는 친구도 많은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준비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공연을 보면은 의상의 색이 되게 다양한데 그렇게 다양한 색을 쓴 이유가 혹시 있나요?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 환자의 아내 같은 경우 베아트리체 마지막에 베아트리체를 상징하기 위해서 계속 흰색 옷을 입고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인 생활하는 그런 그냥 다양한 그냥 보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 다채롭게 의상을 했고 또 그 까만색은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암시했고 또 빨간색 의상은 그 단테 그 신곡에 나오는 지옥을 연생하게 하려고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랬고 앞에 클래식 공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라일락 요정이라고 있거든요. 라일락 요정과 라일락 요정의 그 페리들, 라일락 요정의 밑에 요정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라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 요정마다 미의 요정, 그러니까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게 주는 아름다움, 미, 그게 하얀색. 그 다음에 또 발랄함을 상징한 까나리아는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렬을 상징한 손가락 춤. 보셨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는 춤 보셨죠? 정렬, 액션, 힘 이걸 상징하는데 그거는 또 빨간색 이런 식으로 그 작품 요정의 그런 성격의 특성에 맞게 의상의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발레 물론 모든 다른 공연도 그렇겠지만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시각적인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의상의 색깔도 그 배역의 성격을 담으려고 많이 이렇게 좌우를 하죠. 네. 궁금했던 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저희가 탐방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연습실에서 궁금한 점들도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연습할 때 손끝이나 뭐 그런 그 표정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게 표정이나 손끝이 많이 영향을 미치나요? 아유, 그럼요.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이 없는 무용극으로 몸짓, 발짓, 표정으로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표정이랑 온몸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완성의 끝이 결국은 표정, 손끝, 발끝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분야는 표정하고 손 이런 것들까지 중요하겠지만 저희 발레 같은 경우 토슈즈를 신고 또 이러기 때문에 발끝의 표현까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특히 발레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언어 대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토슈즈에도 종류가 있나요? 연습할 때 보니까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네. 토슈즈가 원래 그 나무 밭, 약간 유연한 나무 바닥에 석고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천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앞에가 돌처럼, 석고 돌처럼 딱딱해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 농담처럼 토슈즈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뭐
흉악한 사람 만나면 이걸로 때리라고. 아, 물론 그만큼 딱 그만큼 뭐 강력하진 않지만 농담으로 할 정도로 앞에가 딱딱 그래서 탁탁탁 소리 나죠. 근데 요즘은 뭐 약간 또 발전해서 밑에 철판을 유연한 어떤 가공된 철판을 대고 약간 그런 철 약간 얇은 철로 이렇게 또 모양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앞에 뭐 가죽을 대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발끝 대는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끈을 이렇게 리본을 이렇게 매잖아요. 또 리본을 매면 너무 클래식 같은 느낌이 날까봐 그냥 끈 없이 그냥 고무밴드만 하나 해서 그냥 맨발처럼 이어져 보이게 그렇게 또 신기도 하고 네. 종류도 다양하고 신는 방법도 뭐 좀 다르죠.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종류가 생각보다 많네요. 네,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 그 아까 실수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혹시 자기 실수가 아니라 막 음향 문제나 아니면 옆에 있는 동료 실수이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그렇죠. 음향이 중간에 한번 끊어진 적도 있었어요. 다들 정말 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기술팀에서 빨리 해가지고 다시 빨리 음량을 넣어줬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했지만 관객들이 다 왜 그랬어? 그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속상하죠. 준비를 잘했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너와 춤을 추다 보면 호흡이 너무너무 잘 맞을 때가 있지만 아까 말씀했던 동료가 뭐 옆에 그냥 같이 춤추는 동료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 호흡 맞추는 동료는 더 그렇잖아요. 듀엣이라든지 남녀 2인무라든지 근데 그것도 서로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 뭐 누가 잘했기 때문에 네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못했어 이런 거는 이미 연습 때 충분히 하고 올라왔어야 됐고 이미 뭐 동료가 못했으면 그것까지 감안을 하고 가야 되는 거지. 이거는 한 작품이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한 작품을 다 같이 만들어가는 건데 뭐 혹시 뭐 실수가 있었다 해도 그건 우리 다 같이 그냥 안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넘어가야죠. 역시 팀워크가 중요한 것 같네요. 아, 그럼요.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제 토크 시간이 많이 진행됐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거 있나요? 혹시 어렸을 때부터 막 발레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나 아니면 발레 관련 직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아, 저요? 저는 사실은 음악을 하는 그 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몸이 조금 부실했었어요. 그래서 건강이지라고 발레를 시키셨는데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발레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 선생님의 말씀에 그냥 엉겹결에 시작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발레를 시작하기 늦은 나이인 중학교 때 시작을 사실 했었기 때문에 항상 좀 늦었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저한테 별로 기대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안 하면 안 시켜주실 것 같아서 계속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 사남매 중에 또 막내여가지고 또 언니 오빠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도 넌 안 해도 돼 이런 분위기여서 열심히 안 시켜주실 것 같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모님이 해라 해라 하지 않으셔서 더 잘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마 여기 중학생 친구가 진로 탐색에 관한 어떤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하는 기회가 없어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이 됐나요? 네, 많이 됐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로 탐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아마 질문을 드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영상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문화에 대해서 많이 노출된 친구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좀 편중되어 있는 느낌인데 발레라는 순수 클래식을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보고 접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은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가서도 뭐 차이콥스키 3대 발레 이러면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일찍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이제 직업의 진로 탐색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 자기가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런 예술적인 소양은 또 찾을 때가 이렇게 궁금해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회라도 요즘은 또 옛날엔 사실 조금 미디어가 대중예술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지만 요즘은 파인아트 쪽으로도 많이 또 그 뭐 특강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공연도 실황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또 이런 요즘 꿈다락처럼 이런 기회도 많이 학생들에게 열려 있어요. 요즘 예술 교육에 관한.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딱 관심이 가져졌을 때 공부를 이렇게 좀 관심 가지고 공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순수 예술은 힘이 있어요. 대중 예술은 그냥 딱 보면 바로 느껴지고 바로 이해하고 이렇지만 순수 예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알면 알수록 깊이감이 있고 또 사실은 이 순수 예술이 가지는 힘이 정말 그 기본 그런 사람의 그 본능 저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뭐가 옳고 그런지 뭐가 아름답고 그런 뭐 아닌지 이런 것들을 얄팍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진중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순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발레 같은 경우에는 또 더더욱 이런 지금 이거는 현대 발레지만 앞에 잠자는 수교 미녀나 이런 기본 클래식 발레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그런 동심에서 비롯된 동화 얘기들에서 발레를 많이 착안을 해서 냈기 때문에 뭐 가장 아름답고 보는 사람마다 기분 좋고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발레단에 보면 발레리나들이 보기보다 엄청나게 순수해요. 너무 연습밖에 모르고 너무 세상 물정 너무 모를 정도로 그게 정말 심성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항상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님, 왕자님, 뭐 요정 이런 것만 춤춰서 그런가 제가 봐도 그럴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직업으로 앞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뭔가 어느 분야에 훌륭한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고도 또 내 마음에 양식을 쌓고 정말 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쌓고 또 힘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순수 예술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놓고 이런 또 기회가 있는다는 게 굉장히 요즘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음식을 섭취하듯이 문화도 그렇게 다양하게 경험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겠다라는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경험을 하면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발레 동작을 한번 직접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발레 동작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레 동작을 경험해 볼 건데요. 안무자님께서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뒤에서 따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레 동작은 사실 무슨 팔 동작, 기본 동작, 암바, 그 바스, 베이스, 낮다라는 뜻, 아나방, 앞으로, 안오, 높게, 알라스공, 알론제 이렇게 내리는 게 있어요. 이게 팔의 가장 기본 동작인데 뜻은 안바, 바스, 베이스. 밑으로, 앞으로, 안오 하면 여러분 오뜨라는 과자 혹시 알아요? 네네. 오뜨 뜻이 뭔지 알아요? 높다. 귀족적인, 뭐 굉장히 고급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뜨가 그렇게 높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높다, 안오, 알라스공, 옆으로. 그 다음에 손을 쭉 늘리는 게 알론제, 다시 안바. 이게 기본 동작이거든요. 이거 먼저 한번 몸풀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안바, 낮게, 아나방, 동그랗게 아나방, 안오, 높게, 알라스공, 손 옆으로 쭉 길게 길게 펴서 내리고. 네, 이게 발레 팔의 기본 동작이에요. 옛날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 그리고 뭐 다른 동작을 배우기는 조금 지금 어려울 테니까 원래 그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에도 이런 팔 동작이 나와요.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변형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형되고 창작되고 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보면 아 아까 그 했던 팔 한 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식 발레를 볼 때 발레가 그 말이 없는 예술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정한 말이 있어요. 마임이라고, 발레 마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쉬워요. 그냥 나. 따라해볼까요? 나. 너. 그리고 뭐 귀를, 뭐 뭔가 귀를 기울이고 뭔가 듣는다 이런 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지. 보통 이렇게. 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네.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사랑합니다는 어떤 이거 왼쪽 가슴에 두 손을 포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그렇지. 그거예요. 그리고 춤추자 할 때 우리 발레에서는 춤춥시다 이런 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손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안오 자세에서 동글동글 우리 춤춥시다. 그리고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너의 얼굴은 매우 아름답구나. 그래서 나는 너를 엄청나게 사랑한다. 하늘에 맹세할게 손 이렇게. 클래식 발레에는 꼭 남자들이 맹세를 해요. 사랑을. 표정이 벌써 안 좋아. 표정을 이렇게 위로 하늘을 남자가 딱 진중하게 딱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표정, 표정이 중요하죠. 딱 하면 맹세하는 거예요. 꼭 근데 맹세가 어떻게 되죠? 불길하죠? 맹세가 항상 깨져요. 그래서 죽음을 암시하는 마임이 있어요. 지젤 혹시 아실지 모르고 지젤에서 남자가 처음부터 약혼녀가 있는 남자가 순박한 시골 처녀를 사랑하는데 사랑까지 맹세를 했어요. 근데 그 처녀가 충격을, 그게 약혼녀까지 있는 걸 알고 귀족이고 충격을 받고 죽어버리는데 심장마비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런 게 나와요. 밑으로 주먹을 뭐겠어요? 죽음, 그렇지. 그래서 한번 기억하기 좋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얼굴이 예쁜 너를 너무 사랑한다. 우리 같이 한번 춤춰볼까? 그리고 나는 내 사랑을 하늘에 맹세해. 근데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너 죽어. 다 이해, 기억하시겠죠? 네. 발레의 기본, 아주 기본 마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실 뭐, 나, 너, 뭐, 귀를 기울인다?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봐도 생활 마임처럼 아시겠지만, 발레의 특별한 마임 사랑한다. 뭐, 얼굴이 예쁘다. 갑자기 막 여자 무용수한테 막 남자 무용수가 이러면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너 얼굴이 참 예쁘구나. 아름답다. 근데 뭐, 얼굴이라기보다는 너 참 아름답구나. 그냥 그 의미예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위로 갑자기 뻗으면 뭐지 할 텐데 맹세한다. 그리고 주먹을 쥐고 밑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네, 마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 드라마틱 발레나 뭐 이런 발레들 보면 특히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 하자는 거지 우리 같이 춤춥시다 뭐 이런 의미 하면 훨씬 볼 때 재미있으실 거예요. 이해도 할 수 있으실 거고. 오늘 어떻게 좀 재미있었나요? 네, 재미있어요. 예, 따라할만 했어요?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발레의 언어를 배워봤는데요.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잘 배웠는지 한번 퀴즈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춤출까요? 아유 잘한다. 당신의 얼굴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익숙하지 않은 발레 언어인데요. 자주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중학생 대표 김주한 친구에게는 맹세합니다. 자, 혹시 지금 성장기를 겪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좀 더 키가 커지려면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아,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아, 배를 네, 자세가 중요하답니다. 배를 쑥 집어넣고 등을 위로 쭉 펴고 어깨를 내리고 그 다음에 약간 턱을 들었다가 약간 이렇게 턱을 약간 이렇게 들어주세요. 우리 발레하는 친구들은 아예 시선을 코로 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근데 그 이제 일반에 이렇게 다니면 아주 재수 없을 수 있으니까 약간만 턱을 들고 목을 길게 빼고 어깨 딱 내리고 가슴을 펴고 그 다음에 배를 내미진 배를 쏙 집어넣고 등을 쭉 끌어올려서 배를 쑥 집어넣고 그렇지 쭉 끌어올려서 귀 뒤를 쭉
이렇게 약간 키가 탁 커지는 느낌. 이렇게 하면 몸도 자세도 많이 발라지고 아마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계속 이렇게 특히 짝다리 이렇게 누르고 있고 하면 관절이 성장기 때 눌리기 때문에 두 다리를 똑바로 딱 서서 위로 탁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딱 가슴 탁 펴고 네 이런 모습이 보기에도 당당해 보이고 아주 좋아요. 네, 좋은 발레 언어로 팁을 주셨는데요.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지금 성장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죠. 키가 쑥쑥 크려면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세를 바르게 해서 좀 더 몸을 당당하게 표현해라는 의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나는 너를 사랑해 다 같이 하고 마칠까요? 네. 네.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냉세합니다. 네, 오늘 토크 안무자 우혜영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크를 빛내주신 우리 김주환, 김다연 친구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요.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에 나왔던 소품, 마스크를 한번 제작하러 갈까요? 나만의 마스크로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연에서 보았던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만의 마스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교육키트 가방 속에 있는 물품들을 활용해서 나만의 마스크로 감정을 표현해 보도록 해요. 여러분들의 교육키트 가방 속에는요. 다양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색연필이나 매직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줄로 감을 수도 있습니다. 깃털이나 색종이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만의 마스크 만들어 볼까요? 자, 마스크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어떤 마스크를 선택해서 할까요? 저는 이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선택하지 않은 이 마스크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오리거나 붙이거나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나만의 마스크가 탄생했습니다. 와! 와! 자, 이 탄생한 마스크를 한번 보여줄까요? 네, 우리 마스크에 이름도 한번 지어줬죠? 네, 저희 이름 다 지었어요. 다 지었나요? 제 마스크부터 소개할게요. 제 마스크는요, 루시팡입니다. 그게 뭐예요? 저는 이 마스크는요, 몬스터의 기운이 있는데요.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거나 깔보지 않게 이 마스크를 쓰는 순간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하는 몬스터로 루시팡이라는 캐릭터로 이름을 지어보았어요. 자, 그럼 다연 친구는 어떤 마스크인지 보여주세요. 제가 만든 마스크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나오는 보라색을 중심으로 만든 마스크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스크를 만들어 봤어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동시에 하는 마스크라고요? 네. 우와, 대단해요. 자, 그럼 주한 친구는 어떻게 했나요? 제 마스크 이름은 KF94로 했는데 이게 약간 그 안 좋은 것들을 담아가지고
약간 물리쳐준다는 그런 의미로 지었습니다. 그 식약청에 그 받은 거죠? KF94 마스크 작동이에요. 이미테이션이랍니다. 자, 그럼 우리 나만의 마스크를 한번 써볼까요? 볼륨 창작 놀이터 친구들, 여러분들도 나만의 마스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4차 시에 걸쳐서 놀고 하고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마스크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만의 마스크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 주시거나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을 본 소감을 보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4차 시 동안 우리 함께 감상 예술 프로그램을 경험했는데요. 더 많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발레 언어로 인사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가면을 쓰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너, 춤을 춥시다. 수정아트피아 볼룬.